지금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미국인들은 왜 누구에게 더 지지를 보내는가? 그러면 어떤 산업이 더 영향을 받고 긍정적으로 좋아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했죠. 미국 대선에 관한 한 네. 전 세계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전문가로 네. 알려져 있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이빨을 숨기고 있습니다만 네. 발톱을 숨기고 계십니다만 결국 11월이 다가오면서 어쩔 수 없이 발톱이 드러날 그분 네. 현재 TBS 이브닝 쇼죠? 네. 진행하고 계신 지금은 이브닝 쇼를 진행하고 계시지만 대선이 가까워지면 어떤 행보를 펼칠지 모르는 네. 우리 쪽으로 다가오실 네. 우리 김지훈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자, 어떻게 백이 좀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사님에 맞춰서 멋있네요. 좀 해놨는데 네. 괜찮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전 세계에서 단위 명적당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을 네. 배경화면으로 선택했습니다. 거 아닌가요, 서울로? 큰일 납니다, 정말 그러면. 자, 일단 우리 박사님께 뭐 많은 질문들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지금 현재 스코어 뭐 여론조사 같은 거 우리가 가끔 외신에서 듣는 거 보면 네. 뭐 두 자리까지 벌어졌다, 뭐 바이든이 다 이기는 분위기던데. 이게 옛날에 그 4년 전 여론조사랑 비슷한 스타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이번에는 뭔가 그때와는 다른 샤이 트럼프 별로 없이 하는 진짜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결정된 거죠, 그냥 바이든으로? 아니요,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되고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안에서 듣고 있자니까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네. 정말 도망갈 뻔했어요. 빵꾸내고 가버릴까 했는데 네. 네. 이게 뭐 4년 전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바이든이 굉장히 앞서고 있는 건 맞아요. 전국에서 거의 10% 가까이 앞서고 있는데 요새 조금 좁혀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정 기간이라서 좁혀든 건지 네. 아니면은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은 아무래도 결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날짜가 다가오니까 공화당 이제 지지자들이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하고 트럼프 쪽으로 결집을 해가는 과정인지 그걸 좀 두고 봐야겠는데 일단은 이대로 그렇다면 이제 바이든이 끝난 것이냐라고 보기엔 아직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 미국에서 여론조사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미 이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많이 찾아보실 거예요. 네.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보시는데 거기에 이제 RV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RV? 네, 그리고 예. LV라고 적힌 게 있어요. LV. 네, 그러니까 조사한 대상자인데 RV는 이제 register voter, 그러니까 예. 이미 등록한 유권자들 뭐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아니면 뭐 등록을 한다는 그리고 LV는 이제 likely voter라고 해서 아마도 이제 투표를 할 거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RV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안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LV라고 적은 거는 그 여론조사 기관마다 자기네들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성향, 뭐 인종이라든지, 뭐 인컴이라든지, 네. 교육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외 다른 질문들 섞어서 봤을 때 투표를 할 가능성이 많다. LV가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LV가 조금 더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보는 편이에요. 레지스터라면서요? 예전에 레지스터를 했는데 네. 이번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사실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RV하고 LV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LV에서는 트럼프하고 물론 이제 트럼프가 뒤지고는 있지만 네. 조금 좁혀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뭐 항상 모든 사람들이 미국 정치에서 조금 뭐 목소리 좀 낸다는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는 선거인단을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어차피 정해진 데는 다 정해졌어요. 캘리포니아 유권자 뭐 4천만 원 뭐 누가 찍든 간에 어쨌든 이거는 바이든으로 가게 돼 있는 거고 네네. 남부주들은 대부분 이제 뭐 트럼프로 가 있으니까 결국엔 어디가 경합주가 되고 어디서 누가 이기냐가 이제 이번 선거를 판가름을 할 거거든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제 뭐 지난번처럼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 세 개를 만약에 바이든이 가져가기만 하면 무조건 이겨요. 두 개만 가져가면? 두 개만 가져가면 애매해. 안 돼요. 세 개 다 갖고 와야 돼. 세 개 다 갖고 와야 돼요? 세 개 다 갖고 와야 돼요. 다 갖고 오면 바이든이 이긴다고요? 바이든이 이제 갖고 오면. 지난번에 딱 졌던 데가 클린턴이 졌던 데가 세 군데였거든요.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네. 이 동네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 이거 세 개만 알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그러네. 미국이 아주 좁아졌네. 그러니까는 다른 데는 클린턴이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데는 다 가지고 왔었어요. 민주당이 당연히 가져갈 거라고 했었던 데는 그때 가져갔었고. 네. 근데 여기는 민주당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가져간 건데. 그래서
그래서 요 세 개를 만약에 바이든이 가져가고 클린턴이 지난번에 가져갔었던 232명이거든요. 네. 그거를 유지를 한다고 대체로 다 전제를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얘 이 세 주, 그러니까 이 세 주를 다 합치면 선거인단이 46명이 돼요. 예. 그래서 이 세 주를 가져간다면 이제 바이든이 무난히 이길 것이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지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트럼프가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또 약간 불리하다기보다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네. 지난번에 플로리다를 이겼거든요. 트럼프가. 네. 플로리다. 네. 근데 네. 플로리다가 2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편이죠. 네. 여기도 지금 분위기 여기가 분위기가 지금 바이든이 앞서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투지지 그러니까 뭐 두 자리 숫자로 이긴다 이건 아니지만 일단은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플로리다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네. 거기에 노년 인구가 많이 살아요. 은퇴지로 이제 사람들 다 은퇴하고 예, 따뜻하니까 예, 거기에 예.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코로나19에 치명타를 입는 인구 뭐 네. 어떤 집단이냐 본다면 사실은 노령 인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체감이 확 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네. 그런지 트럼프가 플로리다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정작 투표일 날 감염 때문에 걱정돼서 안 투표하러 안 나오시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편지런 투표 이거를 이제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근데 편지 투표는 트럼프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나중에 지고 나서도 이거 봐라 내가 저 이거 부정선거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명분 쌓기로 지금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뭔가 좀 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 편지로 하는 거는 이미 해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뭐 이거 문제가 있는 건 부정선거라고 아니에요. 엄청 싫어하잖아요. 네,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웬만하면 선거들을 안 해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꼭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싫어서 투표를 하겠어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표 의지에서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도 심하고 뭐 여러 가지로 안 좋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투표를 안 나와주면 사실 트럼프한테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편지로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 편지로 한 투표가 이제 주로 부재자 투표에 많이 쓰이는데 네. 편지로 한 투표의 결과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공화당한테 유리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구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화당한테 원래 더 유리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네. 트럼프가 이렇게 반대하는 거는 일단은 뭐 이렇게 하면 바이든을 조금 지지하던 사람들도 다 투표에 참여를 할 수가 있을 것 보이고 두 번째로는 명분 쌓기 뭐 빌드업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그리고 요즘 이건 뭐 우리 박사님께 할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인터넷 같은 데서도 그렇고 뭐 일부 사람들이 그 바이든 후보의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실체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냥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만 더 덧붙이면 네. 불안한 것이 아직도 TV 토론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는 TV 토론 잘하거든요. 그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근데 또 바이든이 거기에서 표를 깎아먹지 않을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다 답변을 좀 해드리자면 제가 뭐 바이든 주치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정말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얘기가 지금 막 나온 건 아니에요. 바이든 침해설 아주 네. 감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좀 찾아봤는데 얼마 전에 하도 얘기가 나와서 3월 달부터 이미 이제 나왔어요. 그 얘기가 나왔고 어떤 되게 흥미로운 이제 스레드라고 하죠. 우리가 네. 그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 올리는 걸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탈해. 네. 그 뭐라고 그러죠? 검색 같은 걸 이렇게 치면은 우리가 뭐 만약에 김지윤 하면은 뭐 나이 뭐 이렇게 나오듯이 그런 거 이제 자동으로 왜 그게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문장 완성시켜 주는 검색 기능. 네, 네. 거기에 바이든 조 바이든하고 알츠하이머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알츠하이머가 이제 치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이제 글들이 조금씩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이미 3월에 있었네 하고 제가 봤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 5, 6일 전쯤인가 폭스뉴스에서 바이든의 그 약간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보도를 좀 집중적으로 했었고 폭스에서요? 예. 네. 그리고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바고, 그리고 여태까지 좀 바이든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나의 공격 포인트로 잡으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이게 이제 굉장한 트럼프 캠프에서의 어떤 네거티브 전략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거티브는 쫓아가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트럼프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네거티브를 지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네거티브가 뭐겠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이를 걸고 넘어지는 거. 그리고 이 바이든이 그러니까 말실수가 좀 많았어요. 워낙에 이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걸로도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어서 그거랑 연결시켜서 지금 웹상으로도 그렇고 뭐 SNS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퍼뜨리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진실이라면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고 사실이 아니라면은 거짓된 사실도 퍼뜨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TV 토론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말실수를 많이 한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토론을 못하진 않아요. 과거에도 뭐 토론 같은 건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아우 뭐 침몰나게 했죠. 1972년부터 상원의원이었으니까. 네. 아 그래요? 네. 상원의원을 50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아, 부통령 아, 그 전에 부통령을 했었으니까 아니, 50년은 아니고 50년을 해. 50년은 아니고 부통령을 2008년부터 했으니까 네. 50년은 안 되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네요 진짜. 72년부터 뭐 이렇게 오래 해. 아 그만하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뭐 대통령 선거에도 이미 뭐 경선에도 나왔었고 하니까 아, 토론한 네. 거에는 뭐 자, 그건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토론 자체는 잘하는 편이에요. 최근에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 보이지만 2008년, 2012년 부통령 토론회 할 때 보면은 특히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당시의 상대가 사라 페일린이었거든요. 이제 알래스카 주지사고. 아, 페일린. 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외교적인 경험이라든지 정치 중앙 정치 경험으로 따져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되는 인물이었는데 거기서 바이든이 주의할 거는 딱 한 가지였죠. 야, 내가 뭘 한다고 여기 나와서 그러니? 하는 어떤 무시하는, 비아냥적인 그런 태도를 안 보이면 되는데, 자기가 훨씬 더 뭐 지식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도 과시를 하면서 굉장히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아하. 예, 그러니까 뭐, 누가 여기서 이제 보스냐, 이거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토론은 잘하는 편이에요, 바이든이. 네. 실수는 인터뷰할 때, 혹은 연설할 때, 이럴 때 많이 나오죠. 오히려 준비된 걸 더. 예, 실수를 많이 해요. 흥에 겨워서 이제 혼자 얘기를 하다가 오버하는. 트럼프의 토론 전략은 네. 그냥 내버려 두는 걸로 바이든은. 아, 바이든 혼자 흥분할 수 있게.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 트럼프가 9월에 토론을 한 번 더 하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9월에? 네. 원래 이제 9월 지금 짜여진 게 9월 29일에 첫 번째 토론이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10월 15일, 22일에 두 번, 세 번째 토론이 있어요. 네. 9월 말에 첫 번째구나.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부통령 토론이 있는데 네. 9월에 한 번 더 해서 네 번을 하자. 네 번 하자. 대통령 토론 자기 왜? 자신 있다. 아, 트럼프는 토론 자신 있겠죠. 예. 예. 이게 트럼프의 토론 방식이라는 게 어떤 정책적인 얘기를 짜임새 있게 논리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 상대를 격파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이 나와서 내가 격파를 해줄 자신이 있다. 한 번 더 하자. 트럼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캠프 스태프들의 생각은 이제 공격을 하는 이제 바이든 어떤 뭐 개인적인 약점이라든지 이런 걸 공격하는 방식으로 한 번 더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토론 같은 거를 준비하는 팀이 있어요. 네. 이제 지금 트럼프에 공식적으로 붙은 팀은 이제 크리스 크리스티라고 뉴저지주 주지사하고 크리스티. 네. 네. 알아요? 크리스티 주지사. 네, 그렇죠. 그 공화당이 지난번에 경선에도 네. 나왔었죠. 아유, 이분이 좀 국제 정세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크리스틴이 유명하죠. 제가 아는 크리스틴이 좀 여러 명이라. 그 크리스틴이고. 크리스티. 예, 네, 그래서 네. 하여튼 이 사람하고 이제 또 제이슨 밀러라는 사람 두 명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헐렁헐렁하게 공격하는 식으로만 바이든하고의 토론회를 준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가까운 스태프들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그 안에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양쪽 캠프에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포진했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박사님 보시듯이 사실 이건 진짜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 양쪽의 캠프 다 나와요. 정성을 갖고 찾아보면 포장, 나와요. 포장해드릴 때 가만히 계세요. 그 양쪽의 캠프들 보면 아 진짜 여기 선수들이 좀 잘한다 싶은 쪽은 어느 쪽입니까? 이게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지금 있는 사람들 말고 또 따로 내놓는 사람들 얘기는 없어요. 네. 먼저 말씀드리면 경제 정책 브레인들은 얘기를 안 해요.
둘 다. 왜냐면은 이 경제정책 브레인들을 얘기를 하면은 네. 어떤 식의 경제정책이 구체적으로 갈 거다라고 알아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일부러 바이든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트럼프 측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뭐 비슷한 기조로 가겠지 트럼프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바이든도 뭐 지금 아마도 내놓은 플랫폼이나 이런 이제 드래프트를 보면은 이런 정도로 가겠지라는 이제 정도인 거고 외교 정책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브레인들은 이제 대충 나왔죠. 네. 대충 나왔고 이제 지난번에 예전에도 제가 아침에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중동 쪽에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어느 쪽이요? 중동. 그러니까 누가? 바이든 쪽. 바이든 쪽이. 네, 바이든에서 네, 지금 이제 팀을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네. 대체로 이제 이란 핵합의 때 참여를 했었던 사람들이고 네. 중동 정책 쪽에 좀 관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름을 그 북한 쪽은 네. 지금은 이제 언론에도 이름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정박이라고 한국 분이세요. 여성분. 정박? 네, 이 한국 이름이 박정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브루킹스에서 지금 한국 체어를 맡고 계신 분이에요. 정박님이세요? 예. 정박. 네, 정박. 그러니까 성이 박. 네. 네. 주차하다 할 때 박. 박. 예. 예. 박치할 때 박. 네, 그래서 그분이 들어가 있는 게 거의 컨펌이 된 것 같아요. 언론에도 네. 이름을 나온 거 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브루킹스에서 한국, 이제 특히 이제 북한 쪽을 담당을 하셨던 분인데, 네. 조금 강경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대북 경제 쪽으로? 네. 스트릭트하구나. 네, 예. 스트릭트한 분으로 알고 있고, 뭐 그런 정도 이제 이름이 나와 있고, 사실 이제 선거라고 하다 보니까 이 선거 캠프의 그 전략가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사실상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건데 현재로 보면은 바이든 쪽이 좀 더 안정이 되어 있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이제 바이든 쪽에 있었던 인물도 한번 바꿨어요. 지난 3월인가 지금은 이제 제니퍼 오말리라 제니퍼였던가 성이? 네, 제니퍼 오말리의 마을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여자분이 원래 이제 오바마 캠프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 전략 쪽에서 그리고 원래는 비터 오르크라고 텍사스 주의 상원의원에 출전을 했다가 그 테드 크루즈한테 한 3% 포인트 차 정말 작은 차이로 진 네. 그 대통령 선거에도 경선이 나왔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이제 짐을 싸고 돌아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일찌감치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바이든 캠프에 들어왔는데. 네. 이 여자분이 일단은 선거 캠프에 굉장히 오랫동안 오바마에서부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장벽이 네. 붉은 데다가 데이터 엑스퍼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선거라든지 정치라든지 하면은 굉장히 감성의 영역인 것도 같고 예. 뭔가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문과 네네. 같잖아요. 굉장히. 네. 근데 최근의 선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이걸 얼마나 잘 분석을 하는가가 사실상 승리를 좌우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3월 뭐 초 중반까지는 바이든이 상당히 죽을 썼죠. 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지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바이든 캠프가 전략 캠프에 있어서만은 조금 더 안정된 모습. 그때부터 이 오말리가 이제 계속 끌고 왔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트럼프 캠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예, 네. 그 선대위원장이. 원래 트럼프랑 또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이렇게 사이 안 좋은 사이가? 아니, 사이가 안 좋다기보다 이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니까 사이가 많이 나고 하니까 책임성.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성마른 스타일이라서 뭐 마음대로 잘 안 되면은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사람은 이제 브래드 파스칼이라고 네. 이 사람은 2016년도에 트럼프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인터넷 빅데이터를 담당했던 네. 그때는 이제 선대위원장급은 아니었는데 근데 하다가 이제 잘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바꿔서 지금 이제 다시는 올라온 사람이 빌 스테피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었던 크리스 크리스티 네.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축지하는 스캔들 때문에 이제 물러났었고 네. 그리고 트럼프 위에서 일했는데 그 4위가 데리고 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트럼프의 사위 쿠시너. 네네네네. 그래서 쿠시너가 영입을 해서 이제 브래드 파스칼이 빠지니까 이제 대신 올라와서 지금 맡고 있어서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선대위원장 자꾸 바뀌고 그러면은 뭐 분위기는 별로 좋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분위기상으로만 본다면은 지금 민주당이 조금 앞서는 네, 것 같다. 바이든 측이 조금 더 안정돼 있다. 질문 하나 좀 들어왔는데요. 민주당이 일본이랑 더 친합니까? 친일적인 색채가 민주당이 뒀어요? 왜냐면 이제 그게 또 뭐 민주당이랑 뭐 일본이랑 이게 또 공짜기 잘 맞으면 네. 그게 또 기분 나쁠 수 있는 분들도 있으셔서 전통적으로 보면 전통 그렇습니까?
미국은 일단 일본이랑 더 친하고요. 우리 그럼 우리보다는 일본이랑 친한 건 뭐 어쩔 네. 수 없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 민주당이 일본이랑 저는 친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꾸기 때문에 네네. 미국은 민주당이 꼭 일본이랑 더 친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 사실 생각해 보면은 뭐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처음 얘기하고 그 네. 했던 것도 카터였고. 민주당에서 네네네. 그리고 근데 또 그걸 실제로 막 행동에 조금 옮겼던 건 또 닉슨이었고 그래서 그거는 시대에 따라 다르고 대통령의 성품에 따라 다른데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친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네. 아베 총리가 쫓아다니고 네. 맨날 구박만 받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친한 거는 맞아요. 네, 그거는 맞아요.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옛날에도 여기서인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갔을 때 네. 그때 강력하게 비판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바이든이? 바이든이요. 아, 바이든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부통령이니까 네.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통령급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일본은 굉장히 면이 상한 건 맞죠. 그래서 바이든 그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바이든이 친중이다. 아. 그 얘기 많이 저는 되게 들었거든요. 중국이랑 다 안 친하지 않아요? 아닌가? 다 싫어해요. 지금 일단은. 아, 민주당, 공화당 다? 공화당 다 싫어하고 지금 뭐 여론조사 같은 결과를 봐도 일단 미국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정권을 잡아도 중국이랑 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쉽사리 친하게 지내긴 어려울 거고. 지금 트럼프가 막 중국 때리게 하는 거는 국민들 볼 때는 굉장히 속 시원하겠네요? 속 시원하죠. 아 그래요? 네. 속 시원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건 있었어요. 민주당에 이제 뭐 바이든의 뭐 포린 팔리시가 외교 정책이랑 가까운 사람들 이런 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가 너무 때리니까 네. 우리가 중국하고 그런 식으로만 가면 안 된다. 뭐 교육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뭐 얽혀 있으니까 네. 너무 그렇게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들도 지금은 다른 얘기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실은 중국하고 사이를 쉽지, 예, 쉽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러나 저러나 결국은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여기서 결정을 한다는 거고 네. 그렇죠? 근데 플로리다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이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 미위 펜 세 개 중에 하나 뭐 한두 개만 이겨도 돼요? 그렇게 되면 29명이니까 이제 네. 플로리다가 그중에서 만약에 네. 미시간을 이긴다면 미시간이 지금 16명이 걸려 네. 있거든요. 예.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게 그러면은 미시간 줘도 되고 네, 되는 예. 거죠. 위스콘신은 몇 명이죠? 위스콘신 10명. 얘까지 줘도 되네요. 펜실베니아만 가져오면 되네요. 펜실베니아가 20명이 걸려 있어요, 지금. 근데 트럼프가 그 미시간에서의 선거 운동을 거의 스탑하다시피 했어요. 네. 트럼프가? 네. 왜 포기했어요? 광고도 안 내고 거의 포기한 게 아니냐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지난 2016년도 선거에서 이 세 개 주에서 가장 작은 차이로 그러니까 이겼던 곳이 미시간이에요. 미시간이에요. 아. 거기서 한 11,000표 정도 차이로 이겼거든요. 네. 진짜 신승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위스콘신에서 한 2만 2,3천 표 차이로 이겼고 네. 그다음에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한 4만 4,000표 4만 5,000표 정도로 이겼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딱 따지고 봤을 때 뭐 16명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내가 가장 신승을 했으니까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바꾸기가 가장 힘든 주라고 판단을 하고 미시간을 버리기로 결정한 게 아닌가.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트럼프가 네. 이겼던 이겼죠. 이겼는데 이제 표 차이가 조금 않았던. 더 미시간이 가장 적게 났었고 그러니까 11,000표 차이로 이겼으니까 사실은 요즘 분위기는 어때요 여기가? 요즘 분위기 미시간 세 중에서 역시 그 결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미시간에서 가장 바이든이 그래도 앞서죠. 앞서고 있고 네.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는 열어봐야 되고 거기도 뭐 앞서고는 있는데 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선거가 가까워져야지 사실은 그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아니 이러면 트럼프 이길 수도 있겠는데 위스콘신 펜실베니아가 지난번에는 트럼프 지지했던 주고 네. 이것도 열어봐야 아는 상황인데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를 트럼프가 가져가면 플로리다를 먹더라도 트럼프가 이기는 거잖아요 거의. 플로리다를 누가 먹으면? 민주당이 먹으면? 민주당이 먹어도 아니죠. 플로리다를 민주당이 지난번에 먹으면은... 저
저 트럼프가 먹은 데라니까 플로리다가. 거기는 플로리다를 지난번에 트럼프가 가져왔었거든요. 아 그럼 이건 플로리다는 트럼프 거라고 가정하고 네, 이 세 개가. 그러면은, 네. 딱 그러면은 이제 되는 아, 바이든이 딱 숫자. 모르게 가봐야 딱 가봐야 알겠네요. 270 딱 되는. 그러니까 가봐야 안다니까요. 가봐야 알겠네. 이제 2만 2천 표, 4만 4천 표가 큰 표 차이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으로 더 좁히기가 힘들어진다면은 그러면 이제 바이든으로 가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럼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변수가 가장 큰 결과의 변화를 가져올 걸로 개인적으로는 보십니까? 무슨 일 벌어지면 아, 이 흔들릴 정, 거예요. 정프로가 이거 예언을 했잖아요. 한 한 달 전쯤에 하, 놀라운 인사이트가 또 나와갖고 트럼프가 9월 중순경 예. 백신 성공을 전격적으로 발표합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실제로 백신이 만들어지는지 중요하지 않아 별로. 일단 했다고 일단 얘기를 해. 네. 그리고 나서 그게 진짜 잘 작동하는지는 이제 뭐 한 몇 달 걸려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네. 했다고 그러면 자 중국으로부터 온 이 역병을 나 트럼프가 이겨냈어. 요걸로 이제 선거 전략 간다 이거죠. 그러면 딱 두 달 선거도 빡시게 하면서 이제 트럼프 고고신 가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이제 예측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그 영역은 왜냐하면 그 영역은 바이든이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오로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난재해가 양날의 검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현직 있는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불리했거든요. 근데 재난재해를 극복해내는 모습은 대통령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말아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망쳐놓고 백신도 본인이 개발한 게 아니라 무슨 제약회사에서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나왔어요 여러분 한다고 다시 그럼 트럼프 너 수고 많았다 그런다고요? 아, 그렇다고 된다는 거 제가 이긴다는 보장은 아니고 그런 말을 그런 선전을 그런 전략을 쓸 거라는 거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돼 지금은 코로나 극복 말고는 뭐 북한이랑 뭘 했다 뭐 중국이랑 뭘 이런 거가 다 안 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 극복 말고는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제역회사에 막 성금 많이 때려주고 열심히 동요해갖고 개발했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저는 겁니다. 저는 네거티브를 굉장히 강렬하게 할 거라고 네거티브? 생각해요. 네. 바이든에 대한? 바이든에 대해서. 바이든의 약점은 뭐예요? 그다음. 바이든의 약점은 일단은 약해 보인다. 나이가 많다. 지금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 런닝메이트 아직도 안 나왔어요. 네. 원래 지난주에 낸다 그랬었는데. 민주당이? 네. 아직 왜 안 내요? 이게 뭐 여러 명 있잖아요. 지금 후보군에 오른 사람들이 네. 여성으로 하겠다고 했었고. 근데 카멜라 해리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진짜 싫은가 봐요. 제 생각에는. 아, 바이든이 싫어한다고요? 네. 얘기가 이제 싫은 게 아닐까. 근데 수잔 라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바이든하고 호흡도 맞춰봤고 예전 네. 오바마 행정부에 있어서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 너무 오바마 2.0이 돼버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내는 그 러닝메이트는 사실상 다음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바이든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너무 고령이라서 한 번 하고 말 거다. 재선은 안 된다. 재선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러면 대체로 이제 부통령을 했던 사람이 네. 대통령 후보에 나오게 마련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좀 강력해 보이고 뭐 그리고 바이든이 만약에 유고시에 잡을 수 있는 정말 책임감 있어 보이는 그런 든든한 사람을 내야 되는데 네. 이제 뭐 여자고 유색인종이었으면 좋겠고 이걸 다 따지다 보니까는 정말 마땅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진 거죠. 거기다 플러스 정말 왼쪽에 많이 지지를 하고 있었던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었던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또 만족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네. 이 사람들 투표 안 하면은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트럼프 쪽은 저 부통령 그대로 갑니까? 아니 그럼요. 아 무조건 가는 거예요 원래 부통령은? 무조건 가야 돼요. 아 그래요? 지금 트럼프는 무조건 그 복음주의자 네. 에반젤리컬 잡아야 되는데 펜스만한 인물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원래 근데 저 대통령하고 부통령 하면 부통령도 1, 2기 원래 늘 같이 가요? 아니면 그건 바꾸는 경우도 꽤 있습니까? 바꾼 경우도 있죠. 아 바꾼 경우도 있긴 네. 있고 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1기에서 저 재선되면 대체로 부통령 같이 가는군요. 대체로 보통 가죠. 아. 대체로 가는데 바꾼 경우도 있지만 펜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갖지 못한 거를 정말 다 가졌죠. 아, 네. 뭐 좀 진중하기도 하고. 뭐 펜스 룰 얘기하잖아요, 우리. 트럼프가 절대 가질 수 없는 펜스 룰 같은 것도 있고. 네. 아, 부통령 후보로 힐러리 클린턴이나 미셸 오바마는 그냥 안 되죠.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것만 자꾸 물어보세요. 나는 정무적 감각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저 김준 박사님 볼 때 현재 스코어 만약에 내일 저 대선하면 될 사람은? 내일 하면 바이든이 유리해요. 내일 하면 바이든이에요? 네. 내일 하면 바이든이 유리한데 네. 제가 네거티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네거티브의 효과는 그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진 않아요.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내가 이제 투표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거나 뭐 누군지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네거티브를 막 한다고 해서 어, 저 사람 정말 나쁘구나 그러면 이 사람을 골라야지라고 안 돌아서요. 안 바뀐다는 거죠? 안 바뀌어요. 네. 다만 네거티브의 효과는 아 진짜 둘 다 그지 같다. 투표 안 할란다. 그게 네거티브. 이게 네거티브의 가장 강력한 효과예요. 투표를 안 하면 트럼프는 좋으니까. 트럼프는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백신이 중간에 안 나올 거다. 백신 나오면 투표율 올라가잖아요. 네. 무섭지 않은. 아니죠, 아니죠. 아 그걸 지금 모르시네. 백신이 나와서 사람들한테 다 뿌려진다는 게 아니에요. 백신을 내가 만들었다고 발표를 하는 거지. 그럼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지금까지 네. 결과를 보고 좀 실망스러워서 어디 가서 그러니까 아 그냥 집에 있을래 하다가 네. 어바 트럼프잖아 하고 뛰어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실제 백신 사람들한테 맞추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아 우리 이프로님 미국 정치에 강하네. 그 양쪽이 혹시 뭐 저 나는 되면 뭐 저 빅테크 더 키우겠다든지 아니면 뭐 전통산업 더 키우겠다 이런 경제적인 얘기는 아직 많이 안 나왔습니까? 바이든이 나오긴 했어요. 네, Build Back Better라고 네. 그 플랜 이름이 이렇게 이제 BBB 하고 나왔는데 네. 뭐요? Build Back Better 더 나은 방향으로 다시 세우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되게 구체적이진 않아요. 뭐 그리고 이제 제가 느낀 건 순전히 이제 제 생각인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이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월스트리트하고 좀 대비되는 곳이다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메인스트리트라고 얘기를 네. 하죠. 거기가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네. 뭐 노동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트럼프 때 이제 월스트리트 굉장히 좋고 막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이쪽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삶을 낫게 해주겠다 소상공인 예. 신경 쓰겠다 이런 식의 이제 플랜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환경 기후 변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치고 나왔어요 바이든이 이건 사실 트럼프 아주 대척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기후 변화 부분 환경 뭐 이쪽 그린 뭐 이쪽으로 가겠군요. 네. 확실히. 그리고 아직 뭐 트럼프는 별다른 특별한 건 내놓지는 않았고요. 특별한 건 아직은 이제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이 좀 나와 있고.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김준 네. 박사님 오랜만에 모셔갖고 또 이렇게 쭉 미국 대선 한번 정리해봤는데 미국 대선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저는 생각보다 트럼프가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바이든이 대통령 된 줄 알았어요. 9월은 돼야지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부로 예상하면 안 되네요. 네. 그러면 9월에 한번 좀 더 나왔어요. 문제는 우리는 그러면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럼 투자에 뭐 주식시장이겠죠. 기본적으로는 누가 되는 게 주식시장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듯해요. 처음에는 트럼프가 되는 게 좋다고 하다가 트럼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이번에 트럼프가 안 되는 게 좋대요. 뭐든 다 좋아. 이래놓고 다시 또 트럼프가 또 될 것 같으면 말 어떻게 주워 담을지 저는 궁금해. 재밌어요 사실은.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은 이래도 주식시장에 좋고 저래도 좋다 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돈을 많이 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돈은 누가 화끈하게 풀 거예요? 돈은 연준이 풀 텐데. 아니 그래도 이제 뭐 시간을 좀 많이 주겠죠. 트럼프 쪽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민주당도 이번에 사실 원래 돈 푸는 정당이라서 돈 푸는 건 또 민주당 정통이군요. 이번에 추가 실업수당도 네. 민주당은 계속 600불 주자고 네. 그랬고 공화당은 200불로 깎자고 맞아요. 해서 트럼프가 400불 그냥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누가 되든 뭐 긍정적이네. 예, 다행입니다. 저로서는. 자 오늘 저희랑 함께 미국 대선 얘기 해주신 우리나라 차기 대선에 대해서는 왜 우리나라 걸 벌써 물어요. 자, 국제정치 그리고 특히 미국 정치 아주 해안이 있으신 전문가시죠. 우리 김지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TBS
라디오 이브닝 쇼도 많이 이제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다른 것도 요즘 뭐 또 하시죠? 아니에요. 아 세계는 지금 KBS. KBS 세계는 네. 지금도 예. 아. 언제입니까? 그건 요일이? 토요일에요. 토요일 밤. 네. 자 많이 봐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김지윤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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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